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나무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럼 나무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들이 거기에 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 야구선수 이 박찬호 선수가 투수로 LA 다저스에서 한참 활동할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제가 나온 학교에 제가 이사를 맡고 있고, 이제 가끔 이렇게 미국에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제가 나온 학교에 신학교에 이사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박찬호 선수 LA 다저스와 시카고 화이트 삭스의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일정이 맞아서 제가 야구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박찬호 선수가 던졌던 그의 프로야구 커리어 중에 가장 잘 던진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놀랍게 잘 던졌어요. 제가 1루수 옆에서 박찬호 선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됐을 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카고에서 LA 다저스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정신없이 박찬호 선수를 응원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뭐 유현진 선수, 손흥민 선수, 뭐 추신수 선수, 요즘 그 경기하는데 보면 지역이 어디냐, 연고 이런 거 아무것도 관계없고요, 한국 사람들은 태극기까지 이렇게 들고 가서 어디서든지 한국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한국 사람이구나. 우리는 어디 가서도 한국 사람인 것을 압니다. 오늘 제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건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설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유심히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펜이 있다면 성경에 표시해야 될 것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공동체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다 좋은 말입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이 단어들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 모든 단어들, 이 좋은 개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또 오늘 2절과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에 표시를 한다면 낮게, 여기에 시옷으로 되어 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돌발 질문. 자, 준비하세요. 자, 준비하세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내가 조금 잘났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O, 그런 적 없다, X. 자, O, X가 맞네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됐습니다. 내리시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아, 자,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남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O,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다, X. 남을 돌보는 게 O, 먼저 돌보는 게 O, 나를 먼저 돌보는 게 X. 들어보세요. 오, 전부 남을 먼저 돌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요거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뭐 틀리고 맞는 건 없고 정신을 차리셔라.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공동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6, 7,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의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자, 조금 전에 공동체의 좋은 말 중에 자비, 사랑 이런 것과 더불어 권면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오케스트라를 권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조금 우월한 사람입니까? 이 오케스트라가 조금 안 우월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말인데. 네. 제가 권면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권면을 하겠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권면을 할 때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이 권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 사모님들, 이제 새로운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교육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나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절대로 교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인들을 맡겨줬을 때 이기라고 맡겨준 것이 아니라 돌보라고, 목양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리더라고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 리더는 세상의 리더와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람들에 대해 목양하고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준 것을 잊지 말아라. 저희 교회에서는 오래전에 제가 막 운동을 좋아할 때 목사님들로 이렇게 축구팀을 만들어서 우리 청장년들하고 주일날 오후에 축구를 자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축구를 할 때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축구를 하면서 잘 생각하고 해. 자, 지금부터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할 건지 목회를 할 건지 잘 생각하고 축구를 해야 돼.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들과 축구를 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우리들이 교인들을 목양한다는 생각을 가지죠. 저희 교회 목회자 중에 끝까지 축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안 보였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가 돼서 우리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종종 우리들이 공동체에서 서운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서운한 거죠. 지난 한 해 저는 이제 각 부서, 특히 이제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우리 음악 부서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작은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1년 내내 가졌어요. 아무튼 짬짬이 많이 만났어요. 저희 교회 학교 부서들도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한꺼번에 만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어떤 교사 그룹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목사님, 저희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교사들을 미워할까? 아니, 교사들이 왜 그렇게 미워한다고 느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교사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시 격려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교사들이 생각했던 그 가치, 교사들이 생각했던 저의 어떤 태도, 그런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목회자의 마음에서 아, 교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참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들의 사람들이 부딪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가지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땅한 대우, 우리들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돌보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리더십은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는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리더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기능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제가 리더로서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저를 돕는 목회자들이 여럿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세상적인 용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부속실에 제 비서 업무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저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저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나와 함께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원칙이 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나를 좋은 리더로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그것이 내가 좋은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좀 할 줄 알았는데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근데 진짜 제 마음에 좋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 내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헌신이 증명될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배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리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리더는 어떤 리더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끝까지 섬기고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하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몇 절이었습니까? 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하는 일들인데 이것이 성령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좋은 단어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돌보는데 기쁨이 없어. 이거 뭔가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연관되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관계는 인격적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적이지 않다. 성령님의 역사는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해 초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 그 회사는 아침마다 큐티 모임이 있는데 저한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을 만드는 일, 뭐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회사인데 직원들이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50% 정도만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 이 아침에 직원들을 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나머지 50%의 사람이 즐겁게 여기 참여하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기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아 직원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다 예배 드리자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침 묵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수당이 주어집니다. 30분에 5,000원씩 매일 묵상을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30분에 5,000원씩 계산해서 수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혜롭고 인격적이다. 돈의 문제이긴 한데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무조건 이 업무 시간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은 참석하지 않아도 좋고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선택과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면에서 저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 때 우리들의 열심이 일방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고려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또 화목하고 제사드리는 이런 법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다시 다룰 내용이지만 짧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이에요? 땅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곡식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거두어서 너희가 나눠두지 말고 적당히 내버려둬라.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것을 다 따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하지 말고 그 적당히 놔두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아, 저 사람을 도우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섬기는 마음으로 도와야지. 그래서 다 따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탈고까지 다 해서 봉투에 넣어서 이거 좀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참 좋은 섬김인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이게 도움을 받는구나, 어쩌면 자존심도 상할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손으로 따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돕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까 돕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4절 말씀에 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가 대부분 오였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선순위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나를 돌본다고 나댈 때 우리들이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지랖이 참 넓다. 이제 오지랖이 넓다.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오지랖이 그렇더라고요. 예, 위에 예, 옷에 이 뭐라 그러죠? 이 솔기가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뭘 방해하는 뭐 그런 뜻. 오지랖이 넓다. 우리가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가서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 참 의미는 좋은데 오지랖이 넓어요. 여러 사람들을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잘 여러분들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돌볼 수 있는 자기 관리와 자기 삶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남을 돕는다고 하는 일들이 오지랖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 남을 도울 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공동체에 함께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 여러분들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새로 교회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이런 목표들을 세우는 걸 봐요.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 헌금의 50%는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기적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종종 어떤 경우를 보냐면 저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이런 정신을 세워서 우리들이 헌금에 반은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지랖이 참 넓다. 교회가 돕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들이 돕는 것이 모두의 기쁨을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아마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야만 되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돕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충실한 가정의 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서 충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돕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일들을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돌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픔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에는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연못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중에 성경 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세한탄합니다. 글쎄요,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요, 나는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근데 낫는 것보다 받은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주시거든요. 그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 문제 이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낫는 것 좋고 나를 돌보는 것 좋은데 다른 사람의 아픔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좀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에는 분쟁이 충만한 것 같아요.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하면 분쟁이 없어지는데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 인격적인 성령의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함께 누리는 기쁨,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 포도원 그 주인이 있는데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죠. 잘 아시죠? 그 3시간 단위로 이렇게 3시, 6시, 9시 이렇게 데려다 쓰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이 주인이 사람들을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한 가족을 돌봐야 되니 이 사람에게 이 정도, 그게 한 데나리온,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인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쓰는데 주인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임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일했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나는 3시간 일하고 너는 6시간 일하고 저 사람은 9시간 일하고 왜 똑같아?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받으면 그게 참 힘듭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공동체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 공동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들과 아픔과 갈등의 요소들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공로의식이다. 공로의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책에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데 아니 세상에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죄송합니다, 되지도 않는 것들이 와서 막 봉사하고 이러면서 잘 나가. 그리고 눈에 띄어. 그럼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야. 어떤 교회에서요, 좀 오래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하도 교회를 험하게 쓰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표를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지자. 주의 성전을 내 집처럼 여기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죠? 얼마나 목회자가 안타까웠으면 주인의식을 가지자. 내 집처럼 좀 돌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 말은 의도는 압니다. 근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주인의식 가지면 큰일 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고 신앙이 신앙답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면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이 공로의식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청지기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끔 식당에 가보면 맛있는 음식점에 가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들이 음식을 먹는데 주 메뉴보다 반찬이 맛있을 때가 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서 가는 집도 있고 밥 먹고 볶아 먹는 게 맛있어서 가는 집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딱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김치가 맛있어. 한 접시 더 주세요. 한 접시 더 주세요. 서빙하는 사람이 가져오다가 한 세 접시째쯤 되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좀 불친절하게. 저는 그런 직원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아니, 저 직원이 저럴 이유가 전혀 없어. 이게 자기 것도 아니거든요. 주인 거지. 그러니까 이 종업원은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곳은 이게 팀 문화잖아요. 그런데 참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의식이 철저해서 자꾸 갖다 달라 그러면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 것도 아닌 거 잘 갖다 주면 팁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주인의식이 충만해서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때 있어요. 저는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놔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공로의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신앙이 올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주 민감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불편하더라도 제가 이거 풀어갈 거니까 그냥 마음을 좀 열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제가 민감하고 불편한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네, 할게요. 자, 질문부터 한번 던지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자, 교회에서 장로가 될 때 헌금을 해야 한다 O, 안 해도 된다 X. 들어보세요. 오, 한 3분의 1 반반? 네, 자,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죠? 해야 된다가 O, 안 해도 된다 X. 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핏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돈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만나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돈 가지고는 절대로 못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는지, 영성훈련을 갔다 왔는지, 성경 공부를 했는지, 11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배 참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기준들이 일단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만나교회는 장로가 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만나교회 장로님들 모든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로가 된 분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이런 조건들은 충족이 된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역사가 40년이 좀 되어갑니다. 아니 40년 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의 장로가 되면 이렇게 헌금들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헌금은 굉장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만나교회 같은 경우에 장로님이 만나교회 장로가 된다 그 마음은 그냥 단순히 직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로가 된 분들은요 교회 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든 빚이 있을 때 그분들이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면서 빚을 갚는데 집을 맡겼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거 따라오겠습니까? 적어도 이전에 장로님들이 헌금을 했던 것은 단순히 돈을 내고 장로가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건 정말 오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분들의 헌신과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저는 행동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헌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교회의 장로가 되려고 하면 이 정도의 헌신을 해야 됩니다 했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가 헌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전락해서 장로가 될 때 이만큼 헌금을 하세요 라고 할 때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장로가 될 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함께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했던 헌금은 참 귀한 신앙인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헌금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에 헌신과 헌금을 했으니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이 정도 헌신을 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신앙의 타락이 오는 겁니다. 헌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으로 인하여 교회가 타락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서 떠나면 돈은 가장 쉽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옛날 교회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장로님들이 될 때 교회에서 얼마를 헌금하세요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팩트체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염려가 생긴 거예요. 어떤 염려? 첫 번째, 이전의 장로님들과 새로 된 장로님들 가운데서 나는 예전에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왔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게 공로의식됩니다. 잘못하면 신앙에 타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 장로님들만 문제인가요? 새로 된 장로님들 사이에 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시다. 그 선배 장로님들 장로할 때는 그렇게 헌금하고 했는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의가 돼버리면 그것도 신앙의 타락인 겁니다.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과 돌봄과 공동체에 대한 이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그 헌금과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공로의식과 비교는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장로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명예집사, 명예권사, 명예장로가 있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차가 지나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혹은 너무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 시무 연한 나이에 맞지 않아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명예로 되기를 해요.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명예로 직분을 이렇게 드릴 때 아, 저 가정의 이 직분이 그 가정의 기념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며 그래 우리 부모님이 늦게나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진짜 장례식 할 때 이렇게 그냥 십자가의 성도 이런 것보다는 집사, 권사, 장로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왜? 신앙의 기념비잖아요. 그런데 명예가 아닌 시무에 있는 분들이 야, 너희는 명예야, 너희는 우리보다 헌신을 덜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오는 그 임금을 비교했던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이 함께 누릴 기쁨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들에게 참 큰 문제가 아닐까. 올 초에 저에게 작년 초 저희 교회 와서 나무 리더 교육을 했던 그 목회상담 교수님이 계신데 그때 영상을 하나 틀어줬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잠깐 볼게요. 그런데 접촉이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팔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팔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갔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 이야기를 했던 그 계명대학의 임경수 교수님이 요걸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개를 키운답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요. 사실 이 교수님은 저하고 시카고에 있을 때 같은 아파트 살면서 공부했던 그 가족인데 그 아들끼리 친구이기도 해요. 개를 키우는데요. 엄마가 매일 개 먹이를 준답니다. 먹을 걸 늘 챙겨줘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하는 일이 개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고 목욕시키는 일, 교수님이 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돌보는 일을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근데 이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개하고 놀기만 한답니다. 그런데 집에 세 명이 딱 나갔다가 들어오면 개가 아들한테만 간답니다. 무지하게 억울하답니다. 근데 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구냐? 기쁨을 함께 누렸던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개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것은 내가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돌보았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우리들이 이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이 바라보느냐에 따라 충만한 기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동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때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상처를 좀 받아야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